늦은 시간에 와가지고 하지는 못하고 하고 규모도 어마어마하게 커 여기가 어마어마하게 커가지고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일주일 전에 여기를 휴가를 저기 문 열려 있네. 자, 소리. 지연은 제보도 아니고 이거 실화 맞아요. 폭포요? 폭포 심합니까? 아, 그럼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조금만 한번 참아 보세요. 한번 들어가 보게. 수신이. 그러지. 주위에서 지금 나 보고 있지, 야, 너. 어? 앞에 저건 뭐야? 오, 뭔 소리야?
뭔 소리야? 저쪽에 분명히 뭐야? 어? 뭐야? 와, 뭐야? 이 녹슨 것이? 야, 너 어디 숨어 있어? 어? 와, 뭐야? 자, 어디에 숨어있냐? 어? 이 녹슨 것이 움직인다고? 어디 쪽에 있어, 너? 어? 얘기해봐. 어디 쪽에 있냐? 밑에 있어? 뭔 소리야? 우와, 밑에 있어? 뭔 소리야? 우와, 우와, 나 깜짝이야. 여기 생각 밑에 보면은 뭐 기계실 같은 거뭐 있거든요. 누구 있어? 누구야? 거기 뒤에 있냐? 거기 뒤에 있어? 와, 뭐야, 뒤에.
자, 그만해라. 자, 그만해라. 어? 뭐 때문에 그러냐? 잠깐만이라. 자, 그만하고 멈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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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이거, 우와, 말벌. 미쳤다, 이거. 말벌, 다 살아있어. 좆될 뻔했다, 이거. 자, 너희들 또 어디로 갔지? 자, 너희들 나한테 붙을 수는 없잖아. 예. 뭐 때문에 그러냐? 자, 늦게 오신 분들은 지금 모르겠지만, 일주일 전에 차 5대를 끊고, 여기를 흉가 체험을 왔다 가네요? 라고 저는 여기를, 이 장소를 버린 지가 몇 년이 됐어요? 오래됐어요. 안 와요, 여기를. 이 장소를 안 와. 일주일 전에 왔어. 오늘 왔다가 쳐. 예를 들어서, 왔으면 내일부터 해갖고, 지금 일주일 사이에, 사고를 그차 다섯 대 왔던 그 사람들이 사고를 다 났어. 사고가 다 나고 오늘 그 다녀갔던 그 친아버지가 오늘 고속도로에서 사중추돌 사고까지 났어. 아마 뉴스에 나왔을 거예요. 그래도 사중추돌이면 좀 크잖아. 큰 편이잖아. 여기를 오고 난 뒤로부터 지금 현재 그러고 저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면서 물어보더라고. 그래갖고 원래 여기를 올 장소가 아닌데 오늘 제가 여기를 왔거든요. 봐봐. 가보자. 자, 여러분들. 자,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십시오. 한 번씩만 부탁 좀 하겠습니다. 한 번만 눌러 주십시오. 아, 풀도 움직였다고요? 나 그거까지는 못 봤는데. 여보세요? 네. 예, 흉가 가고 나서 있었던 이야기. 좀 잠깐만 좀 들려주면 안 될까요? 거기가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 흉가라 해서 애들끼리 해서 갔단 말이에요. 근데 이제 갔다가 내려와서 집에 갔는데 갔었던 일행 친구 한 명이 교통사고 나고 그 다음날 그 이튿날 뒤에 아 3일 뒤에 또한 명이 또 추돌사고 나서 교통사고 나고 어제 친구가 이제 지하주차장에서 차가 혼자 미끌려가지고 또 교통사고가 나고, 그리고 오늘은 어제 사고 났던 친구가 아버님이 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, 내가 흉가 갔다 온 뒤로 계속 사고 나고, 몸도 안 좋고, 본인한테는 그리고, 좀안 좋은 일뭐 그런 건 없어요? 뭐 몸이 뭐안 네, 좋다던가? 아직 저한테는 없는데, 네, 저한테는 없었어요.